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용인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기업 SOS 지원단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크고 작은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청년 구직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임원들을 멘토로 초대해 당면한 취업 현실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 기업 멘토링과 전통 시장의 경영 혁신과 현대화, 소비자 유인 체계 일환으로 운영을 시작한 용인중앙시장 이벤트 축제와 토요 알뜰장터 등은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작은 희망과 기대를 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편 용인은 도농 복합도시인 만큼 농업과 농촌이 살아야 시 전체의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신념으로 올해 농업 분야에 265억 원을 투자해 농업과 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지난 9월에는 농산물 집화와 선별, 저장, 출하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농산물 유통 환경에 혁신을 가져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착공하는 등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